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책에서 소개한 지옥 간 어느 술주정뱅이에 대한 간증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포금을 하던 에드워즈 학장의 이웃이 꿈속에서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옥에서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1년 동안에 변화하여 괘씸하지 않는다면 다시 지옥에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거하는 지옥의 무서운 실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는 교구 목사인 에드워즈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에드워즈 학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혼에게 하시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 죄를 버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그가 물러간 뒤에 에드워즈는 일지를 꺼내어 그 사실들, 그의 꿈, 그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이 술꾼은 괘씸하여 한동안은 교회도 잘 나가며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못되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바깥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게 문을 열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에드워즈 학장이 일지를 보니 그날이 바로 그 사람이 꿈을 꾼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해진 운명의 시간이 꽉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올린 지옥 간증 중에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예수님의 성도와 함께 지옥 방문을 하고 있을 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단 몇 분만 살려서 세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살아서 세상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늦었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전직 목사님이었던 그 사람은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전직 목사에게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죽으면 이렇게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직 목사는 지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회개는 않고 통곡하며 울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만 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였고 거짓말과 도둑질과 수많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한 추하고 도롱 가늠자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고 회개 안 하는 자는 지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신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바른 회개를 하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과 간음과 술, 담배를 끊고 지금은 바르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댓글을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또 많은 사람이 회개를 포기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즐기다가 지옥 가겠다고
단호하게 지옥을 선택하는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죄를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길, 천국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개한 후 다시 죄의 진흙탕 속에 빠져 죄와 싸울 생각을 일도 안 하고 죄가 너무 좋다고 말하며 죄를 사랑하며 불타는 지옥을 향해 꾸벅꾸벅 걸어가고 계신가요?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 천국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천국에서 만나 뵙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